그거는 오래 치신다고 생각하고 치세요. 네. 예, 한두 번에 끝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때려치려고 하지 마시고, 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밀어. 예. 그 뭐야, 아니, 그 뭐지, 그 실수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오셔가지고. 네. 다 살려낸다. 그냥 아. 다 살린다. 다 살려서, 그렇죠. 이거 에러하시면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네. 코디가 안 좋아도 우리는, 저희는 한 15번에서 20번 기본으로 하자는 거죠. 네. 네, 스윙 세게 안 해도 되니까. 오케이. 하나 잡아놓고. 아이고.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와서 살려야 돼요, 무조건. 살리세요. 네. 그렇지. 살리고,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살리고. 그렇죠. 천천히 들어오면서 살리고. 그렇죠. 잘 봐. 살리고 괜찮아요? 편하게 살리세요. 편하게. 세게 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오래 치려고 하셔야 돼요. 오래. 그렇지. 전체로 폼 치면서 오래 쳐서 몸으로 스윙. 들어오면서. 그렇지. 오랫동안 천천히 살리셔야 돼요. 그렇죠. 천천히 살리세요. 그렇지. 나이스. 천천히 들어오셔서. 그렇지. 천천히 몸 전체 쓴다는 느낌으로 스윙 천천히. 그렇죠. 자, 오랫동안 살려야 돼요. 그렇지. 천천히 짧다. 가서. 자, 그거 살려놓고. 그렇지. 때리지 말고 힘 빼야 돼요. 힘 빼셔야 돼요. 신부님. 맞아. 힘 빼고 툭툭. 그렇지. 힘 빼고 툭툭 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팔로 말고 몸 가서. 하나 스텝 밟고 스윙. 그렇죠. 회전으로 툭. 나이스. 계속 살리세요. 네, 그렇죠. 세게 치지 마시고 툭 살리세요. 가서 뒤로 가서 툭. 그렇지. 툭 또 살리세요. 계속. 그렇지. 나이스. 계속 또 살리세요. 그렇지. 굿샷. 아웃되면 안 돼요. 진님 아웃 안 되게. 그렇지. 천천히 가서 살리고. 그렇지. 나이스. 또 가서 천천히 살리고. 그렇지. 나이스. 좋아요. 천천히 가서 살리고. 그렇지. 굿샷. 천천히 살리셔야 돼. 그렇지. 나이스. 또 천천히 가셔서 리듬 잡고. 그렇지. 다리 움직여서 리듬 만들고. 천천히. 자, 좋아요. 호흡하시면서 천천히 살리고. 그렇죠. 또 살리고. 또. 그렇지. 또 다리 움직여서 또 살리셔야 돼. 그렇지. 아, 좋아요. 이 정도 치셔야 돼요. 한 구당.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신부님?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야 운동도 되고 테니스가 더 단단해지세요. 네. 네. 자, 부드럽게 움직이면서 더 힘 빼신다고 생각하고. 하나 또 살리고. 아, 그렇죠. 그렇게 힘을 갑자기 쓰면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스윙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리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맞아요. 천천히 하나 움직이고. 툭. 그렇죠. 천천히. 안 돼. 접촉을. 툭 치셔야 돼. 툭. 그렇지. 천천히. 길게 아니고 길게 치실 필요 없어요. 툭. 편안하게. 그렇지. 천천히 살리고. 그렇지. 에러 안 하고. 에러 툭 살리고. 그렇지. 에러 안 하고 툭 살리고. 그렇지. 나이스. 다시 에러 안 하고 툭 살리고. 그렇지. 나이스. 에러 안 하고 툭 살리고. 그렇지. 나이스. 또 툭 살리고. 천천히. 그렇죠. 기다리시면서 툭 목 전체 쓰면서 부드럽게 툭. 나이스. 천천히 뒤로 가셔서 천천히 살려. 그렇죠. 나이스. 천천히 들어오시고. 천천히 툭. 그렇죠. 나이스. 천천히 툭. 다리 더 움직여야 돼. 그렇지. 천천히 툭. 나이스. 좋아요. 기다리셨다가 툭 리듬 잡아내고. 그렇죠. 들어와서. 들어와야 돼. 그렇지. 죄송합니다. 나이스. 잘하고 계세요. 네. 예. 한 5분만 더 할게요. 예. 아야. 괜찮아요. 천천히 에러하지 않게. 툭. 그렇지. 천천히. 다시 또 들어오셔서 천천히. 자, 제대로 가시고. 다시 잡아놓고 툭. 그렇지. 준비. 또 다시 오셔서 천천히. 그렇죠. 리듬. 그렇죠. 또
와서 천천히 다리 움직이시고. 그렇지. 천천히. 자, 가셔서 천천히. 그렇지. 밀렸어. 컨트롤이 어려워요. 다시 잡아놓고 또 천천히 뒤로 가셔서 천천히 들어오면서 내가 몸 들어간다는 느낌. 그리고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자, 그렇죠. 좋아요. 푹 들어가서 리듬 잡아. 나이스. 천천히 리듬 잡고 힘 빼고. 그렇지. 좋아요. 다시 준비. 푹 천천히. 그렇지. 나이스. 푹 가서 천천히 살리고. 그렇지. 쭉 가서 살리고. 그렇죠. 좋아요. 푹 천천히. 그래요. 그렇죠. 임팩트 살리면서 무조건 살리셔야 돼. 그렇죠. 나이스. 다시 천천히. 그렇죠. 좋아요. 푹 들어오시고 살려내고. 나이스. 좋아요. 푹 살리시고. 그렇지. 자, 들어오셔서 푹. 좋아요. 다시 밸런스 만들고. 자, 푹. 괜찮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그렇죠. 나이스. 푹 들어오시고. 그렇죠. 좋아요. 푹 들어오고. 그렇지. 나이스. 다시 잡아내고. 그렇지. 좋아요. 손님 더 들어온다는 느낌. 그렇지. 나이스. 됐다. 또 기다렸다. 들어오세요. 그렇지. 괜찮아요. 자, 잡아놓고. 그렇지. 나이스. 자, 코디네이션 만들어 놓고 들어오시고. 그렇지. 다시 또 들어오면서. 그렇죠. 좋아요. 또 천천히 들어오면서. 그렇지. 천천히 들어오면서. 그렇지. 나이스. 자, 애너면 안 돼. 나이스. 잘하셨어요. 지금 이 한 개로 지분이 지금 한 4분 쳤어요. 네. 네. 이렇게 해야 운동 돼요, 지분이. 네. 좋아요. 자, 이번에는 10점짜리 랠리 게임을 할 건데, 각도 내셔도 되고 짧게 치셔도 되는데, 원칙은 서브 넣는 사람이 3주째 공격을 하는 거예요. 3주? 네, 그래서 서브를 이제 그냥 넘겨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사람은 그냥 넘겨줘요. 서비스 라인 바깥쪽으로 중간 정도 되게 넘겨주고, 서브를 하는 사람은 3주째 이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 뭐 상관없어요. 네, 공격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네. 저는 안 하고요, 신부님. 아. 신부님이 계속 서브 하시면 돼요. 오케이. 저는 공격 안 하고 수비만 할 거예요. 예. 예. 그냥 랠리 하시면 돼요. 아, 랠리로? 네, 랠리 서브예요. 그렇죠. 저는 그냥 툭 드리면 이제 공격이에요. 이제 공격하시면 돼요. 예. 저는 수비예요. 계속 공격하시면 돼요. 그렇죠. 기분이 아웃인데 잡으시면 안 되죠. 아. 예. 네.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셨죠? 네. 이제 시작. 네. 그럼 저도 이제 수비로 10포인트. 오케이. 신부님 공격 10포인트. 오케이. 예. 자. 볼. 예. 알겠습니다. 자, 경대 이어.
각도도 중요한데 세기도 중요하고 짧은 볼을 치실 줄 아세요. 네, 하나는 긴 볼, 하나는 짧은 볼. 되게 짧은 건 쉽게 그러니까 일부러 칠 줄 아세요. 그래서 약하게 각을 내는 짧은 볼. 그래서 아까 짧은 볼 연습 많이 했잖아요. 아, 예. 네.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점수가 그러니까 연습이니까. 아, 알았다. 짧은 볼. 네, 네. 저는 이제 시간을 잡아놓으니까 10점을 해놓는 거고요. 근데 긴 볼도 아까 이런 지금 긴 볼 나쁘지 않은데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자, 백으로 왔는데 제가 이제 슬라이스 쳐요. 어, 슬라이스 잘 치네. 수비가 되네. 그럼 이렇게 쳐야 돼. 이쪽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을 해줄 줄 아셔야 돼요. 흔드셔야 돼요. 네. 흔들고 짧게 드랍샷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네. 그렇지. 자, 이제 이런 게 찬스야. 일단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이거를 결정을 잘 하셨는데, 저는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여기다 놨어요. 아니, 여기다. 네, 여기다 놨어요. 네, 여기다 짧게 놓으셔야 돼. 그리고 관리를 기다리시고, 어. 하나 더 기다리시고. 네. 그런 여유가 좀 필요하세요. 오케이. 자. 그렇지. 아, 나이스. 수고하셔야 돼요. 잘하셨어요. 아,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각을 내리고 싶으시면 신분이 네. 공 오른쪽을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데 공 오른쪽을 때린다. 아, 어, 똑같은 자세인데 굳이 틀어내지 마시고 공에 내가 오른쪽을 때린다고 생각하면 각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완벽하게 구석이 아니라 오른쪽만 때리면. 그렇지. 네. 지금 0대 6인가? 5대 5. 0대 5? 네. 야. 어이 좋아. 어 좋아.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돼요. 좋아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걸 조코비치가 잘하는 거야. 네, 하나 가져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흔들어야 돼요. 네. 아이. 아, 방향 틀지 마시고 공만 자연스럽게. 아, 공만 오른쪽. 네. 때리지 말고 밀어야 되는데. 네, 예, 때리지 필요 없어요. 어차피 다 받아요. 설명해주니까 낫네, 이렇게. 자, 긴다. 괜찮습니다. 자, 보세요, 신부님. 아까 배운 거 하나 달렸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나쁘지 않은데 뭐가 잘못됐냐면 때려야 되는 거라고 보내줘야 되는 거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만 에너지를 계속 쓰고 계시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좀 탈피하시려면 자, 일단 공이 문 볼이 왔어요. 힘이 없는 볼. 그러면 그렇게 보내주셔야 돼요. 왜냐면 상대방은 똑같은 상황이니까.
공격 못해요. 후 보내주시는 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때려치는 볼은 정말 잡히는 볼들 때려주셔야 되고, 그때 때릴 때는 정말 의미있는 샷을 치셔야 돼요. 그 한구는 구석이 됐든 뭐가 됐든 공격이기 때문에 의미를 주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부분도 해주시고 보내주실 때 아셔야 돼요. 네. 네. 3대 7? 예, 3대 7이요. 아, 이거 보내주셨어야 돼. 어? 아, 이런 거 보내줘 보세요. 이렇게? 더 높게. 자, 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공격하게 애매하게 보내줘. 그렇지. 애매하게 보낼 줄 알아야 돼. 이거 때려야지. 그렇지. 아, 또 때려야죠. 이거 무서워. 어디로 때릴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미 방향 생각하시고, 내가 일로 때리는 척 하다 일로 때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처음부터 돌아서 버리세요. 그냥 상대방을 솔직하게 괴롭혀 버리세요. 예, 네, 그게 훨씬 나아요. 38. 38광땡. 예, 38광땡이요. 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 첫째, 오, 죄송합니다. 아웃. 아, 놀래가지고. 아, 이제 48. 예. 아, 놀래버렸네. 오, 예, 점점 세지신다. 오케이. 58. 예. 58 카드. 58 카드. 네, 58. 자. 아, 천천히. 오케이. 그렇죠. 와우. 예스. 찬스. 자, 이게 이제 진짜 좋은 볼 치신 거예요. 조기가. 이런 게 이제 진짜 치기도 어렵지만 잘 치신 겁니다. 이렇게 높은 볼로 보내주시면 상대방도 못 쳐요. 볼이 짧아지면 그때 찬스 내셔야 돼. 지금은 그렇게 치지 마세요. 스매싱. 오케이. 완전히 스매싱. 그냥 끊어버리세요. 스매싱.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 천천히. 자, 또 보내줘야겠다. 그렇죠. 자, 받을게요. 자, 와서. 이겨. 자, 가져서. 천천히 보내주고. 아이. 자, 에러하면 안 돼요.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에러랑은 달라요. 오케이. 예. 자, 오브라고. 자, 천천히. 그렇지. 다시. 그렇지. 아니, 가볼게요. 찬스. 계속 과감하게 때리자. 나이스인데. 좀 더 강하게 때려야지. 때리세요. 뭐 잡아서 강아지 위에서 차면 때리겠어요. 그게 너무 5분 동안 제가 그것 좀 할게요. 잠깐 오세요. 아시면 자, 포핸드 거기 서비스장에서 제가 짧게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공격 한번 해보세요. 짧게 내셔야 돼요. 아까처럼 네. 하나 가셔서 기다렸다가 강아지 공격 위에 타면서 강아지 길게 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바운드 돼서 공 위에 올라타면서 그냥 짧게 내셔야 돼요. 하나 다시 기다렸다가 그렇지. 그 연습하는 거야. 해보세요. 계속 그렇지. 기다리면 안 돼요. 그분이 가서 타셔야 돼요. 올라타셔야 돼요. 공 그렇죠. 올라타야 돼요. 하나 다섯 올라타세요. 그렇지. 그렇게 위에서 올라타셔야 돼요. 그렇지. 자, 짧은 공을 공격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기다리시면 안 돼요. 그 나쁜 타이밍이에요. 올라오는 공을 치세요. 그렇지. 그렇게 쳐야지 파워가 나는 거예요. 길어져도 파워가 난다. 짧게 내면 윈오고, 길어져도 부담스럽다. 네. 하나, 다시 위에서 올라타셔야 돼요. 그렇지. 타이밍이에요. 하나, 기다렸다가 타세요. 그렇지. 다시 힘 빼시고 타세요. 그렇지. 다시 하나, 올라타셔야 돼요. 반을 기다리시면 안 된다. 타이밍. 다시 하나, 올라타시고 바로 파운드. 그렇지. 하나, 그렇지. 아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완전히 공격으로 치세요. 그렇지.
그렇죠 목사님 괜찮아요 더 손목이 빼고 그냥 쭉 보내버리세요 그렇지 더 조금만 팔꿈치 올려주시고 네, 팔꿈치 올려야 돼 들어야 돼 팔 들어야 돼 더 높이 들어야 돼 지금 신문이 여기 팔꿈치 붙이잖아 더 들어야 돼 더 높이 들어야 돼 들어서 위에서 나와야 돼 불안하니 드시나 보다 네 그 위에서 떼어서 그렇지 알았어 자 팔꿈치 들어서 그렇지 괜찮아요 그 동작만으로 주먹 들어요 그래서 내가 세게 안 쳐도 돼요 네, 정확하게만 각만 내시면 돼요 들어서 그렇지 그렇지 절대 네트 안 걸려요 팔꿈치 내려오면 걸려요 네. 하나 둘 서서 그렇지 나가면 나갈지 절대 안 걸려요 타이밍 맞춰서 하나 잡고 들어와서 빡 그렇지 못 잡아요 이거 거기 있어도 힘들어 네. 보여줄게 자 백핸드 한번 좀 해볼까요 백핸드 몇 개만 아니요 시민님 여기 30번 네. 백핸드면 아까처럼 계속 슬라이스 치세요 좋아요 아주 근데 슬라이스를 좀 들어가 더 들어가야 돼. 약간 좀 들어가다 마셔. 네. 자, 찬스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찬스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괜찮아요.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팔이 오잖아. 올라타야 돼 공을 일단. 그렇지. 그렇게 가야 돼. 네트 꽂아도 돼요, 신부님. 괜찮아요. 각도 연습하셔야 돼. 하나 들어오면서 땅. 그렇지. 하나 오시면서 다 올라타셔야 돼. 그렇지. 다 올라타셔야 돼요 그렇지 나이스 됐어요 자신있게 이거 할 수 있어요 실수하더라도 동작만으로도 상대방이 네. 위협이 될 수 있게 그게 방어잖아 땡큐 아 알겠습니다 점점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야